노아 목사와 함께하는 방주타기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을 듣고 있노라면 이와 비슷한 명제들이 생각납니다.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 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하며 해석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시 어렵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는 해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밭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 십일조와 헌물인 것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심음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늘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십일조가 믿음의 종자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일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이 심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희들의 삶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성공적인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이 육체로 심은 것과 성령으로 심은 것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육체를 위한다는 것은 세상의 헛된 일을 의미하고 성령을 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을 봉사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육체를 위해 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유추해 보면 성령의 나무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열릴 것이며 육체의 나무에서는 육체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무이든 육체의 나무이든 성도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지 자체가 열매를 스스로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문장은 심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의문이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씨를 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보다는 갈라디아서 본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갈라디아서이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라고 하니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듭난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 대한 판단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는 거듭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합시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두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자신과 사도 베드로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명시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은 바울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의 순수성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순수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왜곡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중심의 문제로 드러난 것이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베드로와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할례를 해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주장대로라면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세례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며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할례와 율법이 가미된 것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필요를 알리고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죄를 더하려고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으므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죄를 인식하고 자신이 갇혀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갇혀있으니까 여기에서 해방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해방을 소망하게 되는 것인데 율법은 죄에서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의 아들 중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하갈의 신분에서 나타나는데 하갈은 종이었고 사라는 자유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율법은 종의 역할을 하며 멍에를 씌우지만 복음은
자유를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종의 멍에를 씌우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며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사는 자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며 육체를 위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였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은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심는다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는 것을 복음으로 알고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심는다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율법에 속해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의문을 가졌던 것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의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육체를 위해 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갖는 그런 의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교리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답을 찾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다만 육체로 심는 자든지 성령으로 심는 자든지 서로 분쟁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며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쟁이 일어날 때에는 복음의 선생님들은 서로 짐을 지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보아야 합니다. 결국 교회에는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누가 육신의 사람이며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가릴 수가 없다. 그러면 가릴 수가 없으면 억지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 바로 가르치며 서로 덕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례나 율법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신자가 복음 아래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니 이런 분쟁으로 사도 바울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하던 성령으로 난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에서 썩을 것을 거둘 것인지 영생을 거둘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